이 부동의 개념이 아니다. 아니 저 말씀 좀 말 좀 할게요. 동의 부동이라는 얘기 말씀 오래 말씀 오래 했으니까 네. 네. 제가 좀 얘기할게요. 두 분 주먹질 하시면 안 돼요. 왜 국가기관들이 예. 왜 이럴까? 그런데 그때 5조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업비도 6조 7천억으로 불려놨어요. 예. 그러면 1,900만, 2,000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현 우리 제주공항보다 더 크게 공항을 짓겠다. 대한민국의 허브공항으로서 상당히 경유지 역할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관광의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뭐 잘하시겠지만 원희룡 도지사도 다 합의서 해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 그런 적 없어 뭐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민투표로 끝장내자 뭐 이렇게 뭐 당연한 예. 요구라고 보아지고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만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과연 집단지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 예. 자, 야인시대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제2공항 관련된 얘기일 텐데 사실 두 분께서 이 안건을 지난 도의회 때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할 말도 더 많으실 것 같고 해서 이 주제를 좀 잡았는데 일단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죠.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다음부터 이제 지금 쭉 이제 진행되어 가는 과정인데 짧게만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을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이경영 의원님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조건부 동의도 예. 협의거든요. 예. 협의가 완료됐다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정부의 어떤 신속한 공항 추진 의지를 반영된 것이라고 보고 싶어요. 아, 의지가. 예. 예. 그러면 청취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조건부라는 게 뭐냐. 예. 예.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 조건은 이제 세 가지였는데 예. 행정계획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도와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라. 그다음에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서식지 보호 계획을 수립하라. 예. 항공소음 영향 및 저감 대책 수립과 법정 보호 생물의 현황을 조사해라. 예. 이게인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 전략 현광 환경 영향 평가에서 보완 제출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는 이제 조류의 대체 서식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가했고요. 항공기 이착륙 시의 소음 정도를 재검토하는 그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맹공해 서식지와 숨골 보전과 관련한 문제를 이제 보완해서 이제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하고 예. 환경부가 이제 조건부 동의를 절차를 위해서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고 봐서 예.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은 이제 그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한 부분, 네. 예,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보완 절차 뭐 이것도 뭐 조건부가 좀 붙긴 했습니다만 보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가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 의원님, 저 옆에서 한숨 쉬고 계셨어요. 아니, 그, 저 한숨보다, 예. 저는 우리 MBC가 예. 우선 이 주지를 잡아줘서 감사드려요. 아, 예. 고맙고. 아니, 저희 뭐 요즘에 방송에 진짜 무섭습니다. 저. 아니, 그렇지 않고, 그, 욕은 밥이라는 생각으로, 예. 이 문제는 왜냐하면, 제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 2055년 계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대에는 우리 세대에는 예. 이 혜택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계획은 끝까지 제대로 된 계획인지를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도민들은 예. 정말 끝까지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 환경부가 반려결정을 합니다. 예. 반려결정이라고 하면 저 오늘 규정을 가지고 왔어요. 환경영향평가성 서등 협의 업무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예. 반려 규정은 딱 제14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의 내용 결정은 아까 우리 이경영 의원님 말씀처럼 예, 예.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 이렇게 세 가지로 협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는 왜 반려를 했느냐. 이건 강제 규정입니다. 예. 즉 얘기해서 평가서의 반려는 협의 기관장은 다음 각 제1로의 감옥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평가서 등을 승인기관장에게 반려해야 된다. 그건 뭐 나중에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두 번째 이항은 다음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반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즉 예. 얘기해서 반려의 의미는 뭐냐 하면
부동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부동의 근데 안 했을까요? 제가 예. 우리 제가 현역 시절에 예. 여기에 자주 출연을 했었습니다. 예. 저기 얘기해서 당시에 국토부 관계자들은요. 예. 국토부 관계자들은 부동의하면 사업 접겠습니다. 다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 공항정책관이나 정책실장들이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 보안 용역 가능한 용역을 먼저 해보겠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보안 가능으로 결론을 냈지만 예. 사실은 그때 국책연구기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국책연구기관의 공직자들은 정말 양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여섯 개 기관 중에 환경공단 빼고는 예. 다 그대로 지금 국토부가 보완한 용역이 예. 제주도의 국토부에서 제출한 보완 용역은 이게 엉터리다. 이걸 다 반증하고 지금 그 의견을 전부 다 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정권이 바뀌고 환경부 장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예. 모두 뭐 그 검토 기관들에서 회의를 거쳤다 하지만 비공개로 돌리면서 예. 뭐 계획이 적정하다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 날 원장관께서는 국회 발언 답변에서 예. 이제는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이 사업은 뭐 깨끗이 끝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얘기해서 뭐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게 국책 사업입니다. 예. 국책 사업이고 국책 사업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되어 있거든. 근데 예. 밝히는 내용조차도 제주도와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럼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계획, 이 계획의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전략환경영향평가인데 예.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이 제주도민들이 앞으로 어떤 갈등 상황을 겪든 말든 예. 우리는 몰라. 우리는 국가의 어떤 주요 부서의 장관들이 그런 예. 부치기만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 계획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자, 이거 저 잠깐만 정리를 네. 제가 좀 해드릴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좀 청취자분들께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의원님 말씀은 저 반려는 부동의의 의미였는데 그 취지 깨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 평가도 제대로 안 보안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거 통과시킨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 이건 또 이제 제주도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다 또 책임을 좀 떠넘겼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고 네, 이제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반려라는 표현은요 부동의라고 예.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법을 하는 분에서 반려라는 거는요 예. 이 서류에 미비된 사항이 있으니 예, 예. 이건 못 받겠다 얘기예요. 그러면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다시 접수하라는 얘기 의미거든요. 아, 그래서 부동의라는 예. 개념을 안 쓰는 겁니다. 이 부동의 아니, 개념이 아니다. 아니, 잠깐 말씀 좀 말 좀 할게요. 동의 부동이라는 얘기 말씀 오래 했으니까 네, 제가 좀 얘기할게요. 두 분 주먹질 하시면 안 돼요. 주먹질 아니고. 자, 일단 그래서 예, 그래서 반려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그래서 이 반려에서 보완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한 것이고요. 제가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아까는 막 칭찬하더니 또 여기서 아니,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예. 그러면 조건부 동의 내용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했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거 제주도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환경저감방관과 환경영향평가는 특별법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제주도의에서 예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떠넘긴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의견 수렴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지사를 통해서 예. 14일 이상 기간을 통해서 의견 제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예. 신속하게 공항은 추진하되 예, 예. 의견은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면서 보완해서 나가겠다. 이것이 난 국토부의 방침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원철 의원님. 그 의원님 저는 이 업무 처리 규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아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중에 조건부 동의라는 이 조건부 동의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부의 협의 결정은 예, 예. 협의, 조건부 협의, 재검토 예. 그리고 반려. 반려는 반려 사유는 요런 사유다. 예.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 사유를. 그래서 예. 아니 저는 지난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반려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수많은 토론을 했잖아요. 수많은 생방송 토론을 했고 이 자리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국토부가 중재를 했고 그러면서 반려 결정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은 접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기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저기 이것만 갖고 얘기하면 오늘 시간 다 갈 것 같은데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반려에 대한 해석 자체가 좀 다르십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는 이건 반려는 곧 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경영 의원님께서는 아니 이건 뭐 그 미비된 거 가져오면은 그다음에 또 심사해서 할 수 있는 다음에 사유는 부동의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네. 지금 두 부분이 거기서 좀 의견 충돌이 있으나 결국 지금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기본계획 고시까지 왔고 의견 수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아직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인데 한쪽에서는 이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는 그만 소모적인 논쟁 그만하고 이제는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갈등 사안은 제주도 안에서 또 계속 벌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그렇죠. 좀 걱정인 거잖아요. 네. 걱정이죠. 그러면 지금 이 보안평가 보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 결정 내렸잖아요. 비상도민에 의해서 이거 좀 왜곡됐다, 뭐 그다음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하면서 검증에 나서기라고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좀 고려 대상이 될까요? 어떻게 두 분 생각은 이 비상도민회의 활동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비상도민회의에서 여러 가지 뭐 열심히들 활동해 주시고 예. 계신데요. 저는 오영훈 지사께서 이젠 제주도의 시간이다. 예예. 그리고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간에 예. 구애받지 않겠다. 지금 뭐 62개월 플러스 알파다. 예, 예. 아직 뭐 세 차례 경청회도 거치는 것이고 그 필요하다면 더 뭐 여러 가지 연장하겠다. 그리고 도민의견 수렴을 좀 제대로 수렴해 보겠다. 지금 예, 예. 도민의견 수렴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도민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들은 예. 지금 이미 지난번에 반려 사유에서 예.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항공 수요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2019년, 2015년 예타가 발표될 때는 예, 예. 4,500만을 예상했었어요. 4,500만을 수요 얘기하시는 거죠. 예, 수요에서 예. 지금 도민 설명회에 나서고 있는 건 3,900만을 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3,900만 중에 2055년 기준이에요. 2055년 기준에 지금 현재 5,100만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계시지만 2055년 되면 통계청 발표입니다. 예. 3,700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예. 그리고 75세 이상 인구가 그때는 한 40% 전만다 전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조차 잘못됐고 여러 가지 조차 더 예. 정리할게요. 네. 그런데 2050년부터 2055년까지가 굉장히 140만 명이 더 올 것이다. 이렇게 그 수요율 부풀렸다나요. 예, 그전 쭉 통계청 발표를 예. 좀 왜곡했다. 어쨌든 그것들은 향후에 검증에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공항이 1단계를 완료했거든요. 단기 예. 1단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완료하면서 지금 3,240만 정도가 됩니다. 현 공항이요. 현 공항이. 예. 그리고 단기 2단계 대책을 발표를 하고 예. 4천만 수용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러다가 이 공항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계획 자체, 용역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왜 국가 기관들이 예. 왜 이럴까.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4,500만이 지금 500만 제곱미터에서 지금 10%를 예. 불려놨거든요. 그때 5조 원이라고 얘기해놓고 사업비도 6조 7천억으로 불려놨어요. 예. 그러면 1,900만, 2,000만을 수용하기 위해서 현 우리 제주공항보다 더 크게 공항을 짓겠다. 이게 어딘가? 예.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저도 반론할 기회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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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혼자 다 얘기하면 시계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환경부 입장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 환경부가 이제 설명하는 바는 상위 이미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됐고요. 반려 사유된 보안이 평가서의 적정에 반영돼서 입지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조건부별을 통보했다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환경의 문제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부동의를 할 만큼 그리 크지 않다. 사업을 전부 없애기에는 너무 이것은 상당히 좀 너무 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게 2055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1단계는 2035년. 그리고 2단계는 2055년인데 인구라는 개념은요. 예. 이게 국내 인구만 감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항공의 수요라는 것은 예. 국제적인 수요까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다음에 태국 이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수요까지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동북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주공항이 앞으로 이게 제주공항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허브공항으로서 상당히 경유지 역할도 해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관광의 수요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것이 인구 증가를 늘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용적 측면에서 예. 비용이라는 것은 늘어납니다. 예. 비용이라는 것은 당초에 5조, 6조 예측을 했다가 지금 그 이후에 더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비용 증가가 당연히 대두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예. 그런 부분 가지고 용역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측면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예, 예. 네, 이런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자, 박원철 의원님 잠깐만요. 저 이경영 의원이 얼굴 뚫어주는 줄 알았어요. 옆에서 계속 쳐다보셔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도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 사실 한쪽에서는 이건 뭐 왜곡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인정을 할 수 있으나 이건 충분히 이제 보완 가능한 정도이고 인구 그 수요 예측도 그 국내 수면 보지 말고 다른 지역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을 양쪽에서 다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5월 8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의견 수렴을 합니다. 일단은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을 하더라도 도민 의견을 제대로 모으는 절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짧게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시간 다 예, 3분 남았어요. 지금 방송 시간이. 그는 이제 그 왜냐하면 예. 지난 2015년 입지가 발표된 이후에 그 수많은 토론. 예. 뭐 검증위원회도 구성했고 도의회 주관으로 뭐 끝장 토론도 했고 또 국토부 또 제주도 그리고 의회 합의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주민투표법을 적용한 여론조사였거든요. 예. 제주에서 어떤 그 사회학자는 그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제주가 정말 모범적인 일을 하고 있다. 강영진 님 얘기하신 거. 아니 이게 세종대왕 이후에 예. 이런 일이 제주에서 벌어진다니면 그렇게 호평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예. 그게 뭐 잘하시겠지만 원희룡 도지사도 다 합의서 해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 그런 적 없어 뭐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민투표로 끝장내자 뭐 이렇게 뭐 당연한 예. 요구라고 보아지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원지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게 뭐,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저는 도민들이 집단지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아까 이경영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들이 다 문제 있다고 다 지적을 했어요. 입지 이런. 아, 예, 그건 알겠는데 예, 만약에 뭐 주민투표가 안 된다면. 그래서 이성적으로 제주의 시간을 가지고 예. 제주도가 나서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문제점들까지도 포함해서 제주도민을 수용한다라고 하면 예. 저는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주도민 도저히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규모도 확대시켜놨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 문제가 또 집단지성을 통해서 모아진다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단지성의 방식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예. 집단지성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무조건 하자고만 그러지 말라니까 이거 지금 싸운 아니, 일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예.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예, 이제 예. 저 도지사한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주민 투표라는 것은 사실 구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예.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예. 2019년 영남권 통합신공항 이전 지역에 국방부가 주민 투표를 실시했죠. 그런데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14년 강원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예. 결국 갈등만 유발됐어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주민투표 실시 방안 거론되다가 무산이 됐죠. 그래서 이 주민투표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예. 행위인데 이걸 살리고 막대한 시간과 예산을 들으면서 이거에 따라서 오히려 갈등만 유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는 만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과연 집단지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예. 그것에 대해서는 뭐 도지사는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고 예. 사실상 이것은 정부에서 수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곤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오히려 네. 그 주민투표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갈등만 더 유발시킬 오히려 더 유발되죠. 왜냐하면요, 반대 단체에서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주 서부 지역하고 제주시 서부권 인구 경제 예, 예. 패권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 환경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반대 여론이 우세해요. 승산이 그러면 있다. 이 명분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럼 국토부가 이걸 모를 리 없어요. 그러면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를 예. 예견하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제주도의 현실적인 감안 그리고 1992년도 제주도의회에서 정부의 국제공항 근거 공항을 좀 옮겨달라는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예. 2012년 박근혜 대통령,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 그 개항 공약 채택을 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가져온 개념이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이제 와서, 예, 이제 와서 그렇게 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저 의원님 잠깐만요. 방송 시간 10초 남았는데 또 이제 시작하면 이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걸 30분 내에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시간 한번 잡아볼게요. 네. 그때 한번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야인시대 정말 뜨거웠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